재밌게 만드는 언론. 니들 여러분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들 여러분 좋아. 여기는 국민 TV. 5.18 광주민주항쟁 전재수 열사 형 전재룡입니다. 저도 41년 만에 묘비 사진 앞에 있는 동생 묘 앞에 서서 향불을 피우고 늙을 이루어가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한편으로 5.18 당시 12살 어린 나이에 계엄군 총탄에 맞아 피 흘린 동생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정부와 국회 그리고 5.18 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막내 전재수 학생의 영전에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한 영혼의 모습을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영혼의 이름은 전재수. 5월 희생 열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천진난만한 만 11세 초등학교 4학년 전재수. 그의 희생은 41년 전의 비극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도려냅니다. 총소리에 놀라 도망가던 어린이를 향해 총질을 하다니. 야속하게도 기억할 수 없는 얼굴을 이제라도 볼 수 있어 반갑고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해줘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목포와 광주로 떠나던 고속버스도 어제 오전 9시부터 다니지 않고 정오까지만 운행해서 전라남도로 들어가는 모든 육로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14일날 아까 그 주남마을에 있었던 10일 봉수여단이 명령을 받고 광주 순정비행장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쪽을 지나가고 있다가 지금 저쪽 건너편으로 보이는 저곳에서 시민군하고 교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민군하고 교전을 하면서 그 근처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두 명이 죽고 또 이동을 하던 중에 전교사라고 상무대 그 지금 이제 보병학교죠. 그때는 전교사라고 있는데 전교사 병력하고 서로 간에 오인해가지고 서로 간에 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또 병사들이 죽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하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명열 동기와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던 금속과 친구들, 그리고 여기 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광주 동기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멀리 수도권에서도 또 대전, 천안, 제주 등 전국에서 모두 친구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행렬이가 명예 졸업장을 받기까지 학교를 설득하고 또 그 명예 졸업장 신청서를 두 번 세 번씩 써가면서 도와주신 장환희 총동문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예 졸업증서 고 여명열 실기. 이 사람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지만 권력에 맞서 용기 있게 저항하고 자신을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본 증서를 수여함. 2020년 1월 9일 금호공업 고등학교장 이형규.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진다는 것도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칼빈으로 어떻게 저 M16을 이기겠습니까? 예비군 수준도 안 되는 이상 2,300의 시민군이 어떻게 공수 몇 개 여단을 이기겠습니까? 더구나 저희들은 공수들에게 총 한 발 못 쏠 겁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사람을 겨누어 총을 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정신적 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는 병든 사회는 살지 말라 했습니다. 집념은 복수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정신의 사람으로 와싱 상담하라고 했습니다. 저들과의 싸움에서는 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정신에게까지, 정신에서까지 질 수는 없습니다. 총이 육체를 이길지는 몰라도 정신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저는 정신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는 너는 갔다. 특박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채 너는 영영 먼 나라로 떠나갔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금속과 축구선수로도 못 뛰었고 담을 넘어 심평동의 포장마차에도 못 갔고 여자를 꼬시러 공단동에도 못 나갔다. 그랬으니 당연히 금까마귀가 새겨진 졸업장도 못 받았다. 그런 것들보다 민주주의가 더 가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만 너는 그 길을 택했다. 네가 체육대회 때 금속과 축구선수로 뛰면서 2학년도 아닌 3학년을 들이받을 때 사실 조금 불안했었다. 그런데 네가 보성 출신이란 걸 알면서 우리는 역시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고로 보성에서 자란 남자는 깡다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더냐. 마로실에 네가 3학년도 들이받고 1호실 애들과도 맞짱 떴을 때 너는 보성의 전형이었다. 너는 그 깡다구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이리라. 특박을 나간 너는 돌아오지 않았다. 학교를 나간 애들이 많아 너도 그 길을 택한지 알았다. 그런데 얼마 뒤 텔레비전에서 네 이름이 나올 때 우리는 네가 그 길을 스스로 갔다고 생각했다. 누가 죽음 앞에 안 두려운 이가 있으랴만 너는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네 스스로를 민주주의 재단에 바쳤으리라.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겠냐만 너는 몸에 뱀 깡다구로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산화함으로써 네 자신의 삶을 완성한 것이리라. 행렬아, 너는 떠나고 40년이 지난 오늘에야 우리들은 너에게 이 졸업장을 바친다. 우리들의 무심함이야 말해 무엇하랴마 넓은 너의 아량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인형 목숨만을 위해 살아온 소시민적 우리를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커다란 네가 봐주기 바란다. 너를 뒤이어 먼저 간 동기들이 여럿 있다. 이제 우리들도 얼마 후에는 같은 길을 가겠지.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빵통도 갖고 튀고 돼지비게 삶아먹는 친구들과 축구시합도 하고 담을 넘어 신평동에 나가 소주도 한잔하며 살아보자. 행렬아, 네가 떠난 5월의 그날이다. 네를 생각하면 살아있는 게 도통 부끄러움 뿐이다만 그래도 우리 금호공고를 나왔다는 자긍심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있다. 오늘 너에게 우리들의 뜻을 모아 졸업장을 바치나니 그동안의 외로움을 달래기 바란다. 삼천기 어린 전통의 도전 낙동강 굴이 흘러 감도는 곳에 세리의 빛을 받은 학문의 동산. 사실 저희가 이 친구 명예 졸업장을 예전부터 몇 년 전, 수년 전부터 역대 동기회장들이 그 명예 졸업장을 주기 위해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유족분들하고 잘 연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 명예 졸업장이 진행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세월도 많이 흐르고 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역사적인 자료는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해서 5.18 기록관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명예졸업장을 학교 축구협의회에서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평생 아마, 그러니까 오랜 동안 5.18 기록관에 보관하고 잘 유지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렬아, 사랑해!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라통 좋아.